오늘부터 코타로 오시오의 Always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튜닝은 스탠다드 튜닝이고요. 네, E마이너 키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른손을 6, 3, 2, 1에 손을 맞춰 주시고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쉼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쉼표가 있죠? 그래서 으딴다다단단다다 이렇게 첫 마디만 한번 해보면 일부러 한 박자를 넣어주셔도 좋아요. 핫둘셋넷핫둘셋넷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손가락을 네요 2번 손가락으로 지금 3을 잡아줬어요. 이런 식으로 오른손은 줄에 맞춰서 연주를 해줬죠. 슬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네, 이렇게 연주하시고 나서 이제 다음 마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디를 보니까 우선 이렇게 항상 악보를 볼때 전체를 바로 보면 절대 안 되고요. 요만큼만 보시는 거예요.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이만큼. 지분을 조금씩 늘려서 체킹을 하는 거죠. 자, 우선 요만큼을 보게 되면 2하고 3이 있죠. 그래서 여기 2를 1번 손가락으로 누를 거고요. 3을 3번 손가락으로 누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는 2번 손가락으로 눌러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나오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래서 오른손이 6, 4, 3, 2로 손이 맞춰져야 돼요. 네, 6, 4, 3, 2로 맞춰놓고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6번 치고 4번 치고 6하고 3을 같이 쳐주시고 그다음에 뮤트죠, 뮤트. 퍼커시브를 쳐주는데, 뭐, 코타로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요 손가락 두 개만 톡 하고 갖다 대는. 네, 이렇게 해서, 왼손을 버리면서 00을 만들어주는 거죠. 왼손이 2, 1, 2로 바뀌는 거죠. 2, 하나, 2. 이런 식으로. 2, 하나, 2. 그래서, 오른손이 이번에는 5, 4, 3, 2로 맞춰주셔서, 이렇게 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E마이너로 빠르게 바꿔 잡습니다. 그 다음 다시 6, 4, 3, 2로 맞춰져서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느리게 한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두 마디를 연습했다면, 세 마디로 바로 가는 것은 절대 좋지 않는 연습이에요. 이두 마디를 완성하는 연습을 먼저 해주세요. 이게 연주가 잘 나온 다음에 다음 마디를 추가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두 마디만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연주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자세히 보면 4번을 슬라이드 해주네요.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우선 쉼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쉬어주고 나서, 오른손은 당연히 6, 3, 2, 1로 맞춰주시고, 1번 줄을 당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쉼표 잘 기억해 주시고, 친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1번으로 3에서 4 정도를 슬라이드.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1번 손가락 기준에서 7, 8, 10, 7. 네. 여기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2번 줄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엄지는 T, 1, 2, 3, 4. 그래서 2번 줄을 2번 손가락으로, 뭐, 1번 손가락으로,
저는 약간 연주를 했을 때는 2번 줄은 2번, 1번 줄은 3번 손가락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좀더 자세히 보면, 네,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세 번째 마디까지 연결하면, 네,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디를 볼 때는 이 앞에 있는 녀석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줘야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손가락 4개가 7, 8, 90으로 맞춰질 수 있다라고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 새끼손가락이 자연스럽게 10프렛을 잡아주고 나머지 8과 9가 1, 2번 손가락으로 따라올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10, 8, 9입니다. 이 3번 손가락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6번, 3, 2, 1줄 맞춰놓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반반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손을 버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엄지는 5번 줄로 내려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열로 내려와 줘야 돼요. 5, 6, 7, 8손 맞춰놓고 뒤에 있는 네 박자를 연주해 보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거예요. 이 마디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여기서 8을 새끼로 잡아주고요. 5하고 7은 1번, 3번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주하신 다음에 찻 하는 순간 손을 5와 7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먼저 완성을 해볼게요. 천천히. 이런 식으로 더 느리게 한번더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 한번 먼저 완성해봐 주세요.